인공지능 AI 기술이 다시 한번 진화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OpenAI가 마치 사람처럼 직접 보고 듣고 대화하는 새 모델을 공개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처리 속도를 크게 줄여서 영화에서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오픈AI가 약 반년 만에 공개한 새 AI 모델입니다. Hey, how's it going? Hey there. It's going great. How about you? I see you're rocking an OpenAI hoodie. Nice choice. 보고 듣고 상황을 파악해 이용자와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AI 비서 GPT-4o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뜻의 라틴어 옴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응답 시간은 평균 0.32초, 사람 사이 대화 속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각장애인이 GPT-4o와 함께 다니며 택시를 잡고 I think I'll hail it to get home. Yes, I spotted one just now. It's heading your way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Get ready to wave it down. 사용자의 감정이나 숨소리에 반응하는가 하면 자신 목소리에도 다양한 감정을 담습니다. This is Bowser. Well, hello, Bowser. Aren't you just the most adorable little thing? This is one of his favorite things to do. Oh, I can see why. Look at that focus. 주인공이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영화 허가 10년 만에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I saw in your emails that you'd gone through a breakup recently. You're kind of nosy. Am I? You'll get used to it.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역시 영화에 나오는 AI 같은 느낌이라며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조금 놀랍다고 밝혔습니다. 새 모델은 조만간 일반 소비자에게도 무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곳 미국 기준 14일 구글 역시 새 AI 기술을 공개합니다. 오픈 AI가 구글 공개 행사 하루 전 GPT-4o를 선보이며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건데요. AI 개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